자, 이거는 요약집이에요. 그래서 요약집은 이렇게 반을 딱 접으면 이렇게 딱 만들어지죠. 이제 갖고 다니면서 전철 같은 데서 이렇게 외우시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 어떻게? 여기 보관은 이렇게 하면 딱 들어가죠.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이거는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이게 이제 나중에 굉장히 너덜너덜해지면은 얘기하세요. 또 줄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래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그, 전기직 공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야, 손들어 봐. 내가 감안하고 항의를 해야 되니까. 자, 손들어 봐요. 오케이. 예, 됐어. 예. 자, 그러면 1차터, 예, 벡터 해석부터, 아주 쉽게, 아주 쉽게 얘기를 할게요. 나는 쉽게 한다 그러는데 어렵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자. 자, 벡터.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스칼라 하고, 벡터. 그리고 얘는, 크기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얘는, 크기와 방향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칼라하고 벡터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냐면은, 스칼라는 그냥 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복수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수수는 아시는 것처럼 크기, 방향을 잡을 수가 있죠. 이게 실축, 허축,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수, 중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A라 그러면은, A 플러스, 이렇게 쓰면은, 이거 복수수라 그러죠? 이거 허수부, 실수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부분에 뭐가? 바로 크기. 크기. 그 다음에 방향.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자, 한번, 방향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우리가. 화살표로. 그래서 A에 이렇게 표시하면, 자, 요거의 절대치. 요거는 절대치라는 의미가 있어. 절대치. 이거, 이렇게 하면 절대치. 크기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요거는, A 제곱, B의 제곱이 되겠죠? 요 크기니까. 요 90도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썼나요? 요거에, 요거, 요거, 요거에다가,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왜요? 요거 서로 지워지잖아. 그죠? 요거 이렇게 지워지면 이렇게 다시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요거죠. 뭐예요? C. 코사인. 순수한 우리말로 코사인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코사인을 순수한 우리말로 끼인각. 끼였잖아. 요 끼인각이 코사인이야. 영어로는 코사인, 우리말로는 끼인각.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면은 코사인이야, 코사인.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 그러면은 얘는 뭘까요? 얘는, 이거 보세요. S자 어떻게 쓰죠, 여러분들? 이렇게 쓰죠? 이거는 사인. 그래서 여기는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삼각함수라고 그러네요. 자, 이거 오일러 공식. 자, 오일러 공식이 뭐 있었어? 엑스포넨셜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오일러 공식이야. 공식이야, 공식. 공식은 외우는 거예요.
이게 원래 아저씨가 얘기한 공식이에요. 여기서 더하면은 이거 두 개는 없어지죠? 자, 그래서 exponential 요거와 요거는 2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뭐를 알수 있어? 2분의 1의 exponential 요거와 요거를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코사인 세타. 아, 이게 도대체 뭔지 궁금하시죠? 자, 한번 좀 해석을 해줄게. 코사인 세타. 요거는 2분의 1의 요거와 2분의 1의 요거의 합이야.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회전. 회전 페이저라 그래. 요거는 회전. 어디로 회전하는 거냐 하는 그거냐면은 요거는 반시계로 도는 거야. 반시계로 요렇게 도는 거가 이거고 얘는 이렇게 도는 게 이거예요. 두 개가 합해진 게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요런 벡터와 요런 벡터가 회전하는 거야. 회전하는데 크기는 얼마? 2분의 1. 2분의 1. 자, 여기가 바로 뭐라고? 요 방향. 여기는 이렇게 이제 싹 회전합니다. 두 개가 합성이 되면은 요게 뭐죠? 이게 이제 코사인 세타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의 의미를 그림으로 바꿨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비전공자가 있기 때문에 세타는 뭡니까? 그러면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건 속도, 속력, 뭐 이런 의미로 배웠죠? 그런데 오메가는 세타를 이렇게 해준 거야. 그림으로 그리면은 세타. 자, 세타. 이게 돌아. 뭐죠? 각 주파수. 각 속도라 그러지. 그래서 라디안 세크. 이거를 각 속도 또는 각 주파수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땅 돌으면은 걔를 주기라 그러는 거야, 주기. 주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야. 그리고 요 세타가 한 바퀴 돌으면 2파이지? 2파이. 그럼 요거는 뭐예요? 2파이 F가 되지. 자, 왜? F는 T분의 1이니까. 자, 그래서 오메가가 2파이 F가 된다는 거. 그러면 세타는 오메가 t가 되겠지. 오메가 t는 2 파이 ft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요식은 어떻게도 쓸수 있을까? 요거 대신에 코사인 2 파이 ft. 요거는 2분의 1에 요런 식으로도 쓸수 있다는 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세요. 이건 일반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가 뭔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응? 한 바퀴는 호도법으로 2파이 라디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일반 상식이야. 자, 요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요거를 exponential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요거 때문에. 자, 최종적으로 요거는 이렇게 써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극좌표 표시 방법이고, 이렇게 쓰면은 지수함수 표시 방법이고, 이렇게 쓰면은 삼각함수 표시 방법이고, 이렇게 쓰면은 직각좌표 표시 방법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까지도 알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베타야. 자, 그래서 방향 표시를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이게 크기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벡터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볼드체로
볼드체로 이렇게 여러분들 교재는 진하게 표시했어요. 여러분 그 벡타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벡타의 절대치를 취하면 얘는 이의 의미가 되는 거야. 방향 없어지고 크기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절대치를 취하면 이게 돼. 요거나 요거는 다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 처음이니까 요거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얘기하는 게 이제 벡터다. 그러면은 이제 스칼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몸무게 같은 거. 여러분들 키. 오늘 뭐 춥죠? 온도 이런 거는 다 스칼라예요. 근데 이제 벡터는 뭐냐면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방향. 자,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심이라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 심. 전동기의 심. 자. 이게 이제 벡터죠? 자, 이게 벡터인데, 벡터의 개념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요걸 통해서. 이건 전류죠? 요거는 어떤 자속 밀도, 자속 밀도. 요거는 심이야. 그러면은 전동기는 연극이라고 그러자고요. 에스곡 좀 그림이 조금 뭐 그림 뭐 의미는 아시겠죠? 전동기가 어떻게 도는지, 자, 뒤에 뭐 크게 한번 그려봤어.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요거,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가죠. 방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전류. 전류.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전류를. 자, 그러면은 얘도 방향이 있네. 그치? 자, 그러면은 얘가 뭔지 한번 봅시다. 얘는 여러분들이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라 그래. 왼손 법칙. 그래서 왼손 법칙인데,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다 90이야. 90. 90. 여기도 90. 다 90이야. 요게 뭐냐면은 이게 힘이 제일 세지? 이게 F야, F. F. 요거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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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I. I. 그래서 F, B, I. F, B, I. C, I, A. F, B, I. F, B, I. 미연방 수사구이 있잖아. 이렇게 봐. 권총처럼 보이지? 그지? 이게 F, B, I야. 이걸 갖다가 프레밍의 왼손 법칙이라 그래. 이거를. 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은 적용이 그대로 되죠. 우선 B부터 한번 적용해 봐. B. B. B가 이거지? B. 맞아요? B. I. 이거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 손가락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외로 가야지. 외로. 외로 가니까 얘가 힘을 이쪽으로 받는다는 거야.
힘을 이쪽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거야. 얘는 힘을 이쪽으로 받고 이쪽은 어떨까요? 자, 이쪽은 B는 그대로 갔지? 그대로 갔지? 아, 그대로 갔어. 그런데 전류가 들어가니까 얘를 뒤집어야지. 들어갔으니까. 들어갔잖아. 힘 어디로 봐도. 그리고 밑에 어디로 봐도 바로 힘은 요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이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려 그러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려고 하는 토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회전력을 영어로 토크라고 얘기하는 회전력이 만들어져요.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래서 돌아요. 돌아요. 그래서 모터가 도는 거예요. 윙 하고 이제 모터가 도는 원리를 벡터 가지고 간단히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 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 이거 발전기로 쓸 수 있냐 없냐. 발전기로 쓸 수 있냐 없냐. 발전기로 쓸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내가 여기서 전기를 집어넣은 거죠. 지금 이거는 내가요, 여기서 이렇게 전기를 집어넣은 거죠. 전기를 집어넣었어요. 전기를 집어넣어서 운동 에너지 만들었으니까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꾼 거예요. 맞아요? 거꾸로 한번 해볼까 이제?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력으로 돌렸어. 물의 힘으로 돌렸어. 물의 힘으로 돌렸어. 그러면 여기서 전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자, 요거 지저분하지만 그냥 쓸게. 전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니까. 여기서 전기가 나오면은 발전기야. 안 나오면은 발전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게 FBI지? 요거 똑같이 한번 다 90을 만들어 놓고 두 개를 딱 이렇게 해보세요. 자. 자, 같은 방향이지? 요건 B. 자속. 같은 방향. B. 오케이? B. 이거 뭐, 이게 뭐라 그랬어? 아까 힘. F. 맞아요? 요건 뭘까요, 요거? 이게 운동 방향이야. 이게 운동 방향이야. 응? 그리고 요거는 가속이고. 그럼 요게 뭐냐? 이게 기전력. 자, 보세요. 자. 자, FBI지? V, 이 힘이잖아. V, 운동. V, B, E, E. 자. 여기서 방향 반대가 어떤 거야? 요거하고 요거 방향 반대지? 이해돼요?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맞는지. 자, 오른손이야. 이거는. 그래서 얘가 오른손, 그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죠? 바른손.
여기 바른손의 발전기를 연상하시면 돼. 바른손의 발전기. 물론 왼손잡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오른손잡이가 바른손이니까. 자, 해봅시다. 오른손. 자, 들고 해보는 거야. 자, 이거죠? B 맞았어요? B. 자, 운동방향 수력이 저렇게 돌리면 운동방향 이쪽으로 가죠? 운동방향 이쪽으로 가는 건 맞아요. 수력이 이렇게 돌려주잖아. 물의 힘이. 물레 방아 돌려주면은 운동방향은 이쪽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한 손가락은 이 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뭐가요? 바로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전류가 만들어지고요. 이쪽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쪽은 자, 이거 비 가는데 수력이 돌려주니까 이게 밑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손가락 하나는 밖으로 나오는 거가 돼야지.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여 이해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만들어져요. 이게 발전기예요. 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전동기 돌리면은 전기 나와요. 이게 SBS 문제였었어. 되게 간단하지? 발전기, 전동기, 이해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발전기와 전동기는 가장 기본이야. 이거는 중고등학교 물리책에도 나올 것 같은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하는 것 정도는 소개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써보면은 크기. 요게 방향이에요, 방향. 얘가 바로 뭐냐면은 크기. 그래서 얘를 I, BL, sin, 세타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얘도 V, B, L, sin, 세타에 요거. 한 번 더 하면은 V, BL, sin, 세타의 방향. 자. 크기와 방향. 법선 벡터라 그래. 법선 벡터는 아까 이거 다시 한번 해봐. 이거 왼손 이거 안 들으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자, 이게 뭐지? F. 이게 뭐야? B. 요거는 I. 자, 오른 나사. 이거 오른 나사지? 오른 나사. 자, 그러면 오른 나사 가지고 돌려보는 거예요. 요거부터 걸리죠? I 걸리고 B 걸리지? 얘를 면 만들었어. 이렇게 면 만들어진 거 보여요? 면 I하고 B가 면 됐지? 이 면 면의 수직 방향 단위 벡터가 법선 벡터야. 이 면 이거 보여요? 면의 수직 방향 단위 벡터 요거지? 면의 수직 방향 단위 벡터 요거죠? 그게 바로 요거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요거의 크기는 요거고요. 요거의 방향은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요걸 뭐라 그런다? 법선 베타. N은 노말의 N이야. 노말 벡터. 자, 요 면의 수직 방향 90도. 단위 벡터. 단위가 뭐지? 크기가 1. 방향만 얘기하는 거. 그걸 법선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법선 벡터. 정리돼요? 요거 하나 가지고 뭐 다 정리가 되잖아. F, B, I. 돌려 오른 나사로.
이게 뭐예요? I. 요거는 B. 자, 요거. 그죠? 그죠? 요거. 맞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세타는 누가 하고 누가 이루는 각이지? 이게 몇 도? 90도. 사인 90도 얼마? L.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 90도잖아. 90도. 90도. 근데 90도가 아닐 수 있어. 이렇게. 90도가 아니면은 요거는 사인 세타가 90도가 아닌 거지. 그럼 무슨 면적이 나오는 거야? 평행 사변형이 나오는 거야, 이제. 평행 사변형이 나오는 거야. 응? 근데 90도면은 1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뭐 되게 쉬운 거예요. 힘의 단위가 뭐죠? 뉴턴. 여기 뉴턴이야. 법선 벡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얘기합니다. 법선 벡터를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는 벡터가 법선 벡터입니다. 이게 뭐지?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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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단위. 크기는 1. 벡터가 법선 벡터야. 응? 이거 뭐만 나타내는 거야? 얘는 방향만 나타내는 거야. 알겠어요? 얘는 뭐만 나타낸다? 방향만 나타난다. 나는 크기는 몰라. 나는 방향만 나타내는 거야. 이거를 단위 벡터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단위는 1이잖아. 1. 크기가 1인 벡터. 방향만 나타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하나 나왔어요. 발전기 전동기. 자, 다시 정리하자. 아까 전동기 돌렸던 방향으로 발전기 돌리면 아까 건전지 있던 극성에 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계차가 나갔는데 전원이 나갔어. 전동기를 돌려. 그럼 전기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고, 자, 벡터는 크기와 방향, 이 방향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자, 벡터는 어떻게 표시해요? 볼드체로 표시하거나 화살표를 표시해줘. 이렇게 표시하는 거나 이렇게 표시하는 건 같은 거야. 이거는 크기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도 여러분들 보면은 요놈이 나중에 여기로 갔잖아. 그지? 이렇게 갔잖아.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방향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좌표계라는 게 있다. 이제 좌표계는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좌표계가 직각 좌표계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직각은 이게 직각청이죠? 직각사각청?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직각 잡히게. 자, 즉각 좌표계. 자, 그래서 여기는 x, 여기는 요거, 여기는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a x, 여기를 a y, 여기를 g 또는 z.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는 거야. 자, A 벡터가 AX. 자, 여기에 이제 뭐 방향을 하나 집어넣고 AY 방향을 하나 집어넣고 싶어. 연습이니까 요 방향을 표시하는 단위 벡터. 이 방향을 표시하는 단위 벡터를 A의 X 하살표로 하는 친구도 있고 I로 하는 친구도 있어. 우리는 I로 하자. 왜? 이게 간단하니까. 이거 몇 번 써야 돼? 한 번, 두 번, 세 번 써야 되잖아. 그지? 한 번 쓰잖아. 한 번 쓰는 거 하자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크기가 얼마라고? 1. 방향만 나타내니까 방향은 여기예요. 크기는 얘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나는 방향을 지시했어요. 방향 지시등. 여기는 크기. 여기는 방향 지시등. 응? 이거는 J. J인데 A의 Y의 방향 J.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벡터가 표시하는 포인트는 어딜까요? 바로 여기겠지? 여기겠지? 이해돼? 아니, 요거하고 이거.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X, Y 그래갖고 맨날 하는 거 있었잖아. 어? 여기가 X축이고 Y축이고 해서 뭐 요점 찍으면 요거 요거라 하면서. 그지? 요거가 여기를 표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A의 요거의 방향 표시하는 거 하나 뒀으면은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된다. 크기는 1이고 여기 A의 Z 또는 G 이거는 K라고 쓰자. 여기다가 K 쓰면은 자, 얘가 더 들어가니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야지. 여기가 뭐죠? 여기가 바로 이거를 이제 표시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공간상의 어느 지점이나 다 이거 가지고 표시할 수 있어요? 있어요. 요점 뭐예요? 0,0,0. 오케이? 블랙. 블랙이 0,0,0이야. 응? 알겠어요? 그러면 요점 5,5,5다. 그럼 5,5,5가 뭐지? 얘 5, 얘 5, 얘 5.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 같은 거 표시할 때도 이렇게 세 개 가지고 표시하는 거야. 그렇지? 그게 직각 잡히기로 표시한 거야. 자,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요거의 크기를 내가 알고 싶어. 만약에 이 두 개만 있었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두 개만 있을 때는요. A 요거의 제곱, A 요거의 제곱. 두 개만 있을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지. 그럼 하나가 더 있으면은 얘는 하나 더 집어넣어서 A 요거에 이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크기 구하는 거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크기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크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를 구한다는 거.
자, 요거는 뭐만 얘기하는 거다. 방향만 얘기하는 거다. 크기는 항상 1이다. 방향만 지시하는 거다. 방향만 지시하는 거다. 방향만 지시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방향만 지시한다. 크기가 1이다. 그래서 유니트는 1이거든, 랑. 이게 유니트 벡터라고도 얘기하고 기본 벡터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응? 유니트 벡터, 기본 벡터. 자, 유니트 벡터, 기본 벡터. 유니트 벡터, 기본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자, 법선 벡터는 다시 한번 이거 가지고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자, 초보를 위해서 이거야, 이거. 응? 얘는 뭐만 얘기해? 방향만 얘기하는 거야, 방향. 방향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벡터는 얘가 2로 넘어가면은 크기와 방향이 벡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단위 벡터는 벡터를 크기로 나눈 거예요. 크기로 나눈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크기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면 또 모른다 그러더니 이게 뭐예요? 그러더라고. 똑같은 얘기인데 왜 이걸 모르냐고. 이렇게 쓰면은 단위 벡터를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단위 벡터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내면 또못 풀어요, 이상하게. 그 이해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못 풀어. 자, 한번 내가 문제 낼게. 한번 풀어봐요, 여러분들. 풀어봐요. 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못 푸는 사람이 있어. 다 했죠? 3, 4, 5. 피타고라스 정의. 3, 4, 5. 3, 4, 5. 피타고라스 정의. 오지? 답. 이게 답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 해.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해. 그런데 그 다음을 또 모르더라고. 뭐냐면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몰라. 자, 여러분들이 이런 안테나가 응? 수직 안테나에서 전파를 빵 때렸어. 그랬을 때걔 전계의 크기가 자, 전계의 크기가 이렇게 표현 할수 있어요. 전계, 전기장의 세기. 수직 안테나에서 빵 때렸더니 이렇게 됐대. 근데 이게 있잖아. 전파되면서 땅을 만나가지고 자꾸 느려져서, 응? 이렇게 된 전파로 바뀌었을 때, 그지? 전파를 이렇게, 이 안테나에서 때렸는데, 요놈이 계속 수직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가면서 자꾸 눕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바로요, 여러분들. 얘가 바로 3, 여기가 3. 요거 4, 4. 이게 전계, 누운 전계를 표시한 거였었어. 감이 와.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 5, 그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자, 초보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 다 알아. 나도 알고 있어. 응? 그 친구들도 다 만족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니까. 초보는 이렇게 얘기해도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응? 자, 그러면 얘가 뭘 의미하는 거지? 자, 단위 벡터는 뭐지? 아까 뭐라, 정의가 뭐라, 크기가 1이라 그랬지. 크기가 1이니까 얘는 5개를
다섯 토막을 냈을 때 한 토막을 얘기하는 거였었어. 요거. 뒤에 이거 보여요? 응? 이게 단위 벡터였었어. 알겠어?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더라고. 왜, 어떻게 표시할 거야, 이거 그러면. 얘는 요거하고 이렇게 표시해야지? 여기에 보면은 요거하고 이렇게 표시해야지? 그래서 요 방향, 크기는 이만큼, 크기는 이만큼. 됐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잘 메모리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문제가 뭘 의미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단위 벡터가 뭔지 아시겠어요? 크기가 1이란 말이야. 방향도 있단 말이야, 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면에서 그렇고 공간이 되면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공간이 되면 하나가 더 붙는 거잖아, 면에서. 아까 여기서 봐봐. 요 면에서 공간이 되면 하나가 더 붙죠? 그러면 단위 벡터가 이제 세 개가 딱 나열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다 표시할 수 있어. 돼요? 어느 지점이나 다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 단위 벡터가 어쩌고 뭐 그런 얘기 나오면은 이 개념이야. 자,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선 벡터. 조금 어렵지만은 이게 법선 벡터죠. 자, 법선 벡터의 정의는 수직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수직 방향 단위 벡터가 법선 벡터야. 수직 방향 단위 벡터. 그냥 단위 벡터가 아니고 수직 방향 단위 벡터야. 수직 방향이 더 들어가면은 법선 벡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요거는 좀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 자, 요번에는 이제 벡터 대수다. 그러니까 벡터의 대수. 자, 전기 전공자. 아까 손들으라 그랬지? 감안해서 강의한다고. 자, 전기 전공자. 전기. 뭐 그려놨어, 이거? 이게 바로 동기발전기 등가열로 그리는 거야. 뭐라고? 동기발전기 등가열로 그리는 거야. 자, 이걸 통해서, 자, 한번. 벡터 합가차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얘기할게. 자, 이게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거고요. 이게 전기자 반작용을 나타내는 동기 리액턴스야. 응? 동기 리액턴스. 동기 리액턴스를 강조하려고 했다가 S자를 붙일 때도 있어. 동기 리액턴스다. 싱크로너스 리액턴스다. 그래서 이렇게 붙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 전류죠. 이 전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압가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그 KVL에 의해서 여기서 생기는 전압가가 이렇게 표시돼? 그렇지? 그게 뭐죠? V지.
V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벡터야. 벡터의 합가차는, 이 벡터는 요거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합쳐놓은 건데, 이거 한번 표시해보자고. 기준, 전기, 기준 찍었지? 자, 이게 LA에서는, LA에서는 지상전류가 흘러요? 진상전류가 흘러요? L에서는? 지상전류가 흐르지? 늦을 지자. L은 지상전류지? L은 지상전류지? C는 진상전류고, 지상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에 전류를 찍어준 거야.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역률이라고 그러는 거야. 역률, 역률. 자, 그러면은 요거는 90도야,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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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도? 90도. 요게 뭐냐, 90도, 요거에 전류가 흘렀어요. 이런 얘기. 그러면 이 벡터, 이 벡터 합성한 거는 요 벡터가 되지. 그지? 그림이 조금 안 이쁘네. 이제 좀 이뻐졌다. 그지? 뚱뚱하던 게 이제 좀 날씬해졌어. 자, 아.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삼각정법으로 벡터 합을 표현한 거예요. 자, 요 벡터와 요 벡터를 합성하면 요 벡터입니다. 됐어요? 요 벡터와 요 벡터를 합성하면은 요 벡터입니다. 요 벡터와 요 벡터를 합성하면 요 벡터입니다. 됐어요? 이게 삼각정법이에요. 전기에서는 삼각정법 꼭 쓰셔야 돼요. 이걸 평행사변정법으로 하면 얘를 쭉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평행사변정 만들어서 그리는 거야. 근데 그거는 초딩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삼각정법을 쓰세요. 이제 그래야지 좀 빨라져 해석을. 삼각정법. 그래서 이제 전기 전공자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파워앵글이라 그러지. 파워앵글. 부하각이라 그러지. 부하각. 응? 부하각, 파워앵글. 자, 그러면 이제 삼각정법이 뭔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예, 삼각정법. 이해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뭐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 가지고 보기를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또 학습 효과가 높을 것 같아서 그래. 자, 한번 이거 해보자. 자, 벡터 가지고 삼상 해석해 보자 이제. 자, 우리가 삼상, 삼상 발전기. A라 그럴까? A, 응? A 발전기. 이게 이제 삼상을 그린다고 그려놨어요. 몇 도죠? 120도죠? 이 크기를 2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얘는 크기, 그리고 0도. 자, 무슨 법으로 표시한 거예요? 극좌표법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크기는 똑같고 얘보다 여기가 12시면은 여기 몇 시지? 시계로? 시계로 몇 시?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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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4시면 얘보다 늦어. 그러면은 늦는다 마이너스 얼마큼? 120도. 자, 얘 크기는 똑같고 얘보다 늦는다 얼마? 240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삼상이야. 삼상 발전기를 표현하면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거는 요거와 요거의 차죠? 이거를 뭐라 그러죠? 선간전압이라 그래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상전압. 상전압. 맞아요? 자.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 빨리 봐. 똑같아? 똑같아? 벡터를 왜 배우는지 바로 알 수 있어. 이거, 이런 거 하면은.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죠? 안 이쁘게 그려주나? 그래, 그냥 그렇다 그래. 응? 이게 바로 뭐 그렸어 내가 지금? 뭐 그렸어? 삼각형 그렸지? 그래서 내가 삼각형법을 쓰라 그러는 거야. 이걸 또 막 촌스럽게 평행사 변형한다고 여기다가 털고 뒤집고 그러면 이제 날 새는 거예요. 응? 그럼 합격 못 해. 아니, 그게 다 경쟁자인데, 아니, 이거 합격하려면 뭔가 놔야 될 거 아니야. 고만고만하면 뭐, 어렵지.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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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 삼각형법이야. 아시겠어요? 삼각형법을 쓰라고요. 그러니까, 삼각형법이 뭔데요? 그러면, 간단해, 그냥. 이 벡터 종점에다가 이 벡터 시점을 갖다가 일치시켜서 쫙 삼각형 그려주면 돼. 알겠어요? 이 벡터의 종점에 이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서 딱 그려주면 끝나는 거야. 시점, 종점, 일치. 오케이? 여기 종점에다가 뭐? 시점. 종점에다가 뭐? 시점. 그리고 삼각형 그리는 거야. 됐어? 이게 뭐야, 이거? 종점. 이게 뭐야? 시점. 그리고 삼각형 그리면 삼각형법이 되는 거야. 뭐 평행사 변형 그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삼각형법으로 하면은 그냥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 보자. 이렇게 내리면은 90이지? 90. 그지? 그러면은 요거 몇 도? 몇 도? 아니, 몇 도인지는 알지 뭐. 그지? 90이니까 여기는 120을 반쪽에 쓴 게 60, 그지? 여기는 몇 도? 30. 쓸데가 없네. 30. 좀 크게 그렸어야 되는. 30도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끼인각이지. 끼인각, 끼인각, 끼인각. 그래서 요거는 얼마냐면은, 자, 2의 코사인 30이 돼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또 하나 같은 게 있네. 그럼 이거는 얼마가 되죠? 두 배의 2의 코사인 30이 되죠. 맞나요? 그러면은 얘가 바로 뭐냐? 얘가 바로 VAB 선간전압이라는 거야. 요거는 상전압인데, 그럼 코사인 30이 뭔지 알죠? 그래서 이게
전공 아니신 분들, 이건 뭐 중고등학교 수학이니까 이거 뭐 내가 할 것도 아닌데, 그래도 뭐, 배려를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1이면은, 여기는 루트 3이고, 여기가 30인가? 그럼 끼인가?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이 코사인 30이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거 해보자. 2에, 2. 자,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지우고, 지우고 하면은, 루트 3에 2가 나오나? 이게 여러분들이 그, 해로 왕기초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 상전압의 루트 3배가 선간전압이다. 맞아요? 상전압의 루트 3배가 선간전압이다. 해로의 왕기초에 이게 나와. 응? 그래서 상, 선간. 응? 상하고 선간. 뭐, 아유, 난, 저, 그쪽. 자, 이거 어려운 거 전혀 없어. 더하기 빼기밖에 한 게 없어. 자, 그래서, 루트 3, 응? 이거에다가, 응? 자, 한번, 각도 한번 표시해 볼래? 이 VAB를, 크기하고 각까지 한번 표시해 보고 싶어. 그러면은, 자, 요거 기준이지? 얘가 12시지? 12시. 12시. 얘 몇 시야? 시계. 몇 시 정도 될까? 12시보다는 좀 안 되겠지? 자, 12시 안 되겠지? 얼마나 될까? 감이 없어요? 그럼 앞서요? 뒤져요? 앞서죠? 시계로 봤을 때 이쪽으로 가면 앞선 시간이잖아. 이쪽으로 가면 뒤진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앞서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되겠어? 몇 도? 30도 이렇게도 쓰고, 이거를 뭐 조금 호도로 쓰면은 이렇게도 쓰고. 됐어요. 이게 이제 해로 기초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조금 폼 좀 나게 쓰려면은, 아이고, 상, 페이즈, 라인, 선간. 그러면 이제 해로가 되는 거야. 이거는 라인, 선, 페이즈, 상. 그죠? 자, 여기서 내가 얘기하려는 거는, 자, 이 벡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거를 좀 빨리 깨치란 말이야. 삼각형으로 다 끝내고 있어, 지금. 삼각형법으로. 자, 그래서 이런 차도 뒤집어서 시점, 종점 일치시켜. 삼각형 짝. 그럼 끝나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다 뭐야? 여러분들이 이거 뭐 전기공학 전공하는 친구들은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 벡터는 기본으로 내장이 돼 있어야 돼. 이게 동기발전기. 여러분들 전기 쓰는 이 전기가 다 이런 발전기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상변압기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오고 있는 거야. 응? 주상변압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220, 380, 220, 380,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뭐 그 정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벡터의 대수에서 합가차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정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단위 벡터를 이제 더해주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네. 예, 넘어가도 되겠죠. 예, 더하기 빼기는 하시고.
자, 이번에는 벡터의 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트 프로닥과 하나는 크로스 프로닥이 있다. 도트 프로닥.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프로닥이 있어. 도트는 점이라는 의미야. 점. 그래서 이렇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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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점. 이렇게 점 찍으면은 도트 프로닥이에요. 도트 프로닥. 도트프로당. 자, 도트프로당 방향까지 고면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요 전력이 돼요. 그래서 스칼라 프로당이라고도 얘기해요. 전력은 스칼라거든요. 전력은 스칼라예요. 크로스는 뭐냐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요거가 이거죠. 맞아요? 크로스지? 곱하기 아니야, 이거. 크로스야,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프로닥이고, 크로스 프로닥의 결과는 스칼라야, 벡타야? 벡타. 벡타. 그래서 이거를 벡타 프로닥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전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쓰는 걸로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전략을 위해서. 어차피 또 할 거 한 번에 끝내자고. 이게 전력이라는 거를 모르는 친구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석해 보자. 자, 이거 진상 전류입니까? 지상 전류입니까? 진상은 앞설 진짜. 지상은 늦을 진짜. 그지? 이 진상 회로예요? 지상 회로예요? 그러면은 항상 전류 기준하는 거예요. 전류 기준하니까 이 전류, 볼테이지, 전류, I라 그러지? 전류. 전류가 얘보다 앞서니까 얘는 진상이라 그러는 거야. 진상. 진상 회로. 진상 전류. 응?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끼인 각이 요거죠? 그럼 이렇게 딱 내려보면은 여기가 뭐냐면은 요 응? 뭐예요, 이게? 이거죠? 그러면 두 개가 이제 방향 성분을 잃어버리고 그냥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응?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요거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예요. 응? 얘는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전력이에요. 전력은 이제 이해했네. 벡터 가지고 전력은 도트 프로닥이었었구나. 스칼라의 벡터야? 스칼라지? 결과가 스칼라지? 스칼라 프로닥. 전력 스칼라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냥 쉽게 해. 같은 단위 벡터 같은 단위 벡터 만들어서 곱하면 돼. 오케이? 같은 단위 벡터 만들어서 곱하면 돼. 같은 방향 만들어서 곱하면 된다고. 이게 전력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 세타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은 거지. 세타가 크면은요,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전기요금을 엄청 내는데
실제 쓰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역률이라고도 얘기하지, 코사인 세타를. 이게 역률이지? 역률. 역률. 그지? 역률. 역률. 요거는 피상전력이라 그러지. 이건 무슨 전력? 피상전력. 이거는 역률. 이거는 유효전력. 맞아요? 해석해 줄까? 이거는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전력. 발전소에서는 피상전력을 발전해. 발전기는 피상전력을 발전해. 그런데 그 발전된 피상전력이 모터에 들어갔어. 모터에 들어갔어. 자, 모터는 무슨 회로지? 모터는 뭐 감잖아. 감는 거 뭐라 그래? 코일이라 그러지 않아? 코일을 L이라고 하잖아, XL. 그지? 코일. L. 그러니까, 뭐가 돼요? 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역률이 만들어지는 거지. 아니, 뭐,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해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너 이렇게, 이건 그냥 이쁘라고 했다 그린 거야. 지상이면은 얘가 이렇게 그리면 지상이지? 코사인 세타는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발전기에서 만드는 피상이 모터에 들어가는 순간에 L을 만나가지고 상이 늦은 전류가 공급이 되면서 이런 전력을 소비하게 되는 거야. 이걸 유효전력이라 그러는 거야. 좀 어려워지지? 일단 그것까지만 할게. 응? 자, 도트 프로닥은 이제 정리한다면은, 자,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자, 요 벡터 도트, 요 벡터 도트는 이거예요. 크기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해석을 해줄까요? 그러면 요거는 아까도 요거와 도트. 뭐죠? B. 이 두 개를, 곱해준 거야. 곱해준 거. 곱해준 거. 그러니까, 조금 초보 배려를 한다 그랬으니까. 요 벡터와 요 벡터를 도트로 이렇게 해준 거야. 도트로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 이거. 자, 벡터 한번 해보자. I, 도트, I. 그러면은 요거. 자, 같은 방향이니까 코사인은 0도. 1이 되지? 1 돼요. 이거 단위 벡터지? 단위 벡터 크기 1, 크기 1. 벌어진 각 0. 코사인 0은 1, 1. 그죠? 그런데 이거는 크기 1, 크기 1. 벌어진 각 90도. 맞아요? 90도는 0이죠? 0이니까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이것도 크기 1, 크기 1, 벌어진 각 이거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0이 되는 거야. 요거 하나만 살아남아요. AX하고 BX. 자, 1이 됐죠?
AX, BS만 남정. 자, 그 다음에 요거. 0이죠? 그죠? 0이죠? 남는 거 이거죠? 자, 남는 거를 쓰면은 AY, BY, AY, BY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 요거. 그럼 이것도 0, 이것도 0, 이것만 남아. 이게 계산 결과예요. 그러니까 같은 컴포넌트 성분끼리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스칼라 프로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얘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뭐 문제 한번 자, 한번 해봐. 자꾸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냥 뭐 당연히 되겠지가 아니고. 자, 책에 있는 문제 내가 그대로 적었어요.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 계산해 보세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얼만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얼만가? 이 벡터 막 이렇게 있을 거야, 그지? 이 이루는 각, 끼인 각을 구하라는 거야. 초보를 위해서. 잘하는 친구는 자기가 풀고. 15니까 밖으로 나가면은 25루트인가? 45도죠? 45도 맞아요. 자, 이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요 벡터 도토 프로닥이죠? 도토 프로닥은 같은 단위 벡터끼리만 곱해 주면 돼. 37에 21, 41은 4. 끝. 요거 절대치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돼. 7의 제곱, 1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거 하면 5죠.
25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루트 2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을 코사인 세타니까 세타는 45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별표 쳐놨어요. 그래서 이런 세타 같은 거 물어보면은 요 식으로 넘겨서 절대치 취해주고 같은 단위 벡터 성분끼리 곱해주고 그러면은 세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줄까? 요 성분이 요 성분에서 이렇게 그치? 이거 두 개를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서 곱했지. 자, 이걸 도트프로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도트프로닥. 도트프로닥은 여러분들은 전력 생각하면 돼. 응? 전력, 뭐 일 이런 것도 있지만 전력을 생각하면 돼. 여러분 물리 시간에 뭐 신 곱하기 거리가 뭐고 막 이런 거 하시잖아. 도트프로닥이 있었어 그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 할까? 응? 지겹지? 좀 쉬었다 하자. 응?